뉴욕은 세계의 수도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곳에는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JFK, 존 F. 케네디 공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또 있습니다. 뉴아크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판사로서 저명했던 이름을 날린 라과디아 판사의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그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노인이 재판정에 들어옵니다. 4일 동안 굶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장발장 같은 거예요. 잡혔습니다. 절도죄로 지금 법정에 선 겁니다. 전후 사정 다 들은 이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절도죄로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야, 이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4일 굶었는데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힘든 분이 계신데 나만 잘 먹고 주변을 돌보지 않은 이유로 저 라과디아 판사가 그 10불을 대납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뉴욕시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돕지 못했던 그러한 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50센트씩을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을 대신 대납하고 나머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노인에게 쥐어줍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라과디아 판사에게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재직 중에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뉴욕의 시장으로 3번이나 당선되면서 참 사람들 많이 돕고 귀한 정치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시각, 즉 영적인 시각으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동안 바울은 우리가 1차, 2차 선교행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귀한 사역이 불일듯 일어났지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합니다.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도 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전히 핍박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방해를 합니다. 결국 배를 타고 바울은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지요, 이 도시에 당도합니다. 수백 년 전에 네로라 하는 저명한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그렇게 외쳤던 곳입니다. 서양 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헬레니즘의 발상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이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로마는 헬라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의 문화는 로마를 정복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건축의 기법들, 정치, 문화, 예술,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헬라 문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에 지내고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은 여기저기 그 아테네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접촉점으로 예수를 전하면 될 것인가?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가는 소위 바울 코스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덴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곳은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신 분이 계시던지 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으리으리한 신전. 바울도 찬란한 영화가 서린 이 도시를 탐색하다가 바로 저곳에 가보았을 겁니다.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구 숫자보다도 더 많은 3만이 넘는 무수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러한 우상들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아덴을 둘러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의 화려함, 그 엄청난 건축 양식, 무엇보다도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상으로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감탄의 감탄을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우상에게 매여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경배, 이것을 사탄 마귀가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갈취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죄와 허물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 백성 될 것을 바울은 영의 눈이 열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덴의 화려함만이 보일 뿐이지만 그의 영의 눈, 영적 시각이 열려있는 바울에게는 감춰진 사탄의 책략과 마귀의 그 비열함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격분에 맞이않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을 세상 사람들처럼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재단하는가, 판단하는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에 갔었습니다. 선교센터 준공예배. 잠시 짬을 내가지고 그 힌두교도의 성지지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갠지스강을 방문을 했습니다. 9억이나 되는 그 힌두교도들이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 강. 그날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없던 피부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똥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서 자기 죄의 씻음을, 그렇게 종교의식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많은 사람이 구루, 즉 정신적 스승들과 승려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승려들 중에는요, 백인이에요. 분명히 서양 사람인데 젊은입니다. 굉장히 그 힌두교에 심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 진짜 힘들고 헐벗은 그 인도에서 승려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막 바울처럼 분노까지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약간의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는 장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격분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걸 보니 역시 나는 바울은 아닌가 봐. 그랬더니 이 장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인지 농담인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여기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이 찜찜합니다. 여러분,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상황과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적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들과 사람들과 상황과 나의 인생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아이고 고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저마다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100%일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어떤 분들은 서구 의료체계의 허술함과 뜻밖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와 놀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불황을 과연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 이미 불황 가운데 확 빠져가지고 사업이 휘청거리고 그
장사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신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좀 앞서가는 분들이라면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에 내가 앞장서서 잘 대처를 해서 오히려 이것을 디디고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리딩 컴퍼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복잡한 생각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아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크리스천은 이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은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늘을 날아다니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눈물이 나는 현실이건 고통스러운 가슴을 쥐어짜는 문제가 이 현상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몰아닥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현실 속에서도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내게 무엇을 기도의 제목 삼게 하실까? 내 삶이 어디가 변화하고 내 삶이 어디가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힘들다 힘들다만 생각하다가 이 상황이 어느 땐가는 종식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 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똑같은 일상생활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는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귀중한 영적인 교훈과 성장을 얻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죠.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 상황들과 삶의 정황, 나의 인생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아덴에 가득한 우상단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막 이 속병이 날려 그래요.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격분한 그 영적인 신령한 분노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 주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아덴 사람들에게는요, 즉각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격렬한 쟁론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저거 말장이다. 여러분, 이 말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긁어모아가지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퍼뜨리는 사람, 이걸 말장이라고 아주 하대하고 비웃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장이다.
조롱을 하는 거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한 그런 아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욕구와 교만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아덴에서 네로라는 철학자들,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들이,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후예답게 대부분의 시간을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그 사상을 듣고 토론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적 유희에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쏟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을 그 도시의 유명한 연설 장소였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데려가서 세웁니다. 여기서 너가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라고. 저도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 갔을 때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었습니다. 진짜 감개가 무량하더라고. 야, 2000년 전에 바울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에 올라서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가 전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던 이 헬라 문명, 특히 철학의 본산지 아덴입니다. 위대한 철학 아버지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그들이 자기의 아주 뛰어난 사상들을 설파를 했던 장소입니다. 아레오바구 언덕, 지금 바로 그곳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까? 수백 개의 눈동자가 바울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심쩍어한 의심의 눈초리가 바울을 또한 쫙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위축받는 거죠. 이 대단한 장소, 그 거물 철학자들이 외쳤던 이 장소,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담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에 3만여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아덴 사람들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참,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나? 너희가 왜 딴 것들은 다 섬기고 나는 안 섬기냐 하면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내요.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냥 모든 여타 나머지 신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것을 또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발한 잔꾀가 그들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선 바울은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가 지금 쫑긋하게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혜입니다. 바울이 그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24절 이하의 내용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게 해줄게. 하나님이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재이시다. 그 어떤 우상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 좁은 파르테논 신전에 너희가 가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섬기지 말라.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작정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의 복음이 담대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명합니까? 전혀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 선명한 복음을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들의 웅변과 그 어떤 사상보다도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 불가의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그는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철학자들의 도시에서 그 후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바울은 담대하게 사자후를 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그런데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좀 남들보다 지식이 좀 짧다고 해서 위축받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돈이나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해서 움츠러든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혼자 몰래 숨어서 믿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진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이 자신 있어 하고 내세우는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요 가만 보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 보십시오. 그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핵심적인 요소인 핵추진 항공모함 미국과 불란서의 것들이 이게 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핵추진 항공모함에는 승조원이 6,000명입니다. 이게 작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안에 뭐 우체국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우스갯소리에 탈영병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수하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이 항공모함이다. 하도 구석이 많고 하도 넓고 하도 사람이 많고 하도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공모함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국방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전쟁 능력입니다. 근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핵 추진 항공모함들을 다 꼼짝 못하게 무력을 다 셧다운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지식도 다른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추앙받던 지식이 오늘 싹 뒤집힙니다. 대기첩은 오늘은 새로운 지식을 다 쫓아가고 이 지식도 얼마 지나면 또다시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돼버리는 상황. 뭘 모르니까 좀 안다고 교만하지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은 진짜 바다의 그 한 방울 물과 같구나. 공부하면 할수록.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달 만에 세계 증시에서 휙 증발돼 버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3경 2천조 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 달 만에 우리나라 GDP의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진 겁니다. 잘 나가는 것, 배경, 건강, 여러분 이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자꾸 자기 비하하고 그냥 자기 학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 자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려워해야 되겠고, 우리가 왜 주눅이 들어야만 하겠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뭘 불안하고 뭘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문학가들은요 여러분 표현이 멋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헤밍웨이의 멋진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바다 같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막 세상에 그냥 비난의 빗방울들, 두려움의 빗방울들, 그냥 쏟아지는 폭우와 같은 인생 문제에 빗방울들이 몰아쳐도 여러분 껏떡 없습니다. 다 받아내는 겁니다. 다 받아내는 거. D.L. 무디,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 가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쫙 읽고 이제 설교 전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누군가가 여기 쪽지를 놔두고 갔어요. 이렇게 펴보니까 아무런 다른 말이 없고 단어 하나만 써 있습니다. dumb,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보. 이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사용하는 용어, 보키블러리 이런 것들이 별로 화려하지 못합니다. 문법이 깨져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적인 사람들이나 신문기자와 같이 비평적인 사람들은 아주 그것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막 악평을 쓰기도 하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공격자 한 사람이 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저 설교할 때 눈 감고 기도했는데 딱 바보 이렇게 써놓으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딜무디 목사님 보십시오. 이렇게 물론 속으로 화도 났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걸 이렇게 보더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쪽지를 여기 놔두고 갔군요. 그런데 아무 내용도 쓰지 않고 자기 이름만 써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긋하고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은혜와 같은 그 바다와 같은 은혜가 이 안에 차 있으니까 이거 다 넉넉하게 소화를 해내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차 있으니 주눅들거나 휘둘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 신학자분이 계세요. 이 여자분이신데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신자가 되는 것은 확고부동한 최종 승리가 보장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주님이 선포해 놓으신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싸워서 승리한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지금 출전한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문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하다 보면 다 그렇죠. 그러나 최종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기를 부활?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있네. 저 엉터리 거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다음에 한번 들어봐야지.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 따르면서 더 몇 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결국 믿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구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여자분인 다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어김없이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둬들인 그 열매들에 비하면 지금 아덴에서의 열매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을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전하며 오늘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덴의 지적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는 무슨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거나 자신의 지적인 높은 수준을 드러내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복음의 정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아덴의 사람 중 몇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누시오는 후에 아덴의 첫 번째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 미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주목해주지 않고 박수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내 삶의 자리 혹은 사역의 현장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주님의 평가 그것이면 족합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의 발걸음을 떼어나가고 오늘의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섬기고 헌신하고 인생 살아가는 그 꾸준한 묵묵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산다면 결과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목사님 부임에 오셨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에 열매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어른은 한 사람도 교회 구원받아 나오지 못했고 단 10대의 어린 소년 하나만이 이 목사님 오신 이후로 구원받아 나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큰 좌절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내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 내가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내 이런 목회를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년이 누군가?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은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 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그의 사위가 역시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탐험가요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이 모펫 선교사님, 오른쪽이 그의 사위인 리빙스턴 선교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자야. 1년 동안 죽으라고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했지만 어른들은 한 명도 이 보잘것없는 10대 아이 하나만 왔어.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그 한 소년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후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왕성교회 왕성신문에 여러분 보셨죠? 장애인 부서를 섬기는 두 분의 집사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25년을 그 장애인 부서를 섬겼습니다. 25년을 그 25년 동안 교역자만 7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기간이었을 겁니다. 장애인 부서는 거의 선생님과 학생이 1대1입니다 그거 다 돌봐줘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3년 동안 장애인 부서 섬기면 그냥 가족처럼 돼버리는 요상한 부서가 장애인 부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오히려 장애인 부서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주일에 매주마다 일산에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갔다 25년 동안 계속하면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오히려 맛보았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먼 길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흘리는 땀방울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갈 때에 눈물 나는 현실과 답답한 삶의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우리 포기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오늘에 디뎌야 될 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놓아두신 삶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철학자들의 도시, 위대한 철학자들이 외쳤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